건강증진과에서 저출산 시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감염에 취약한 노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어떤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12월까지 예방접종은 계속되며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은 전액 지원됩니다. 어린이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어르신, 임산부, 지자체 대상자에게는 인플루엔자 접종, 비염 감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총 17억 3,37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앞으로 연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령별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홍역 예방접종도 실시합니다. 이는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함으로써 급성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